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들이 설립돼 있죠.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강원도 원주에 문을 엽니다. 복지TV 강원방송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하는데요. 그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원주시 복지TV 강원방송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세 기관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에서 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의미가 담깁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표준 사업장은 그 단순 노동이나 이런 쪽이 아니다. 좀 생산적이고 아이디어를 주축으로 한 그러한 사업장이 돼서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가고 싶은 직장으로 될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 사업장으로 종목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되는 사업장은 원주시와 복지TV 강원방송이 공동 출자해 웹 접근성 등 IT 분야와 장애인 복합 여행 분야, 콜센터에서 60여 명의 지역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